그 다음에 고음에서 극고음에서 피치를 정확하게 여기에서부터 소리가 딱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테크닉은 정말 어려워요. 특히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아메자미라는 프랑스 오페라에 나오는 그 아리아가 있죠. 그게 무슨 오페라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연대의 아가씨. 연대의 아가씨라는 오페라에 그 하이씨가 아홉 번 나오는 뭐 그런 아주 어려운 노래. 여러분들 뭐 아실 분들 아실 텐데 그런 고음은 이미 일단은 리릭한 테너들이 부르기는 어렵고요. 뭐 레제로와 가벼운 이제 벨칸토 가수들이 물론 부르는 레파토리인데 이것도 어떻게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그냥 그 오르마나 이렇게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사람도 있고요. 한 방에 오르마마마마 딴딴 하고 한 방에 이렇게 딱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음정이 뭐 맞는지 모르. 저는 리릭 테너이기 때문에 리릭에서 리릭 스피드 테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레제로 음역을 내기는 저는 절대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한 방에 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같은 걸 찾아보시면 이게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정말 세계적인 대가들 뭐 그런 사람들은 한 방에 그 피치를 정확하게 위에서 탁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호흡으로만 노래하는 거예요. 예, 그 모음은 이미 이 구강에서 결정을 해놓고 귀를 열어놓은 다음에 여기서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강을 의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밀다 보면 성대에 무리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노래를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음을 할 때 한 번에 그 음을 정확하게 비강해서 시작할 수 있는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은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여자는 어쨌든 두성으로 대부분의 음역을 다 두성으로 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레제로들을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들은 뭐 이렇게 딱딱딱딱딱 찍어서 악기처럼 내잖아요. 그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남성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남성은 사실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 테크닉을 구사하기가. 어쨌든 그런 거를 목표를 삼고 뭔가를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게 음정이 입에서 나오면요 절대로 피치가 정확하게 시작이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플랫되게 되세요. 여기서 이걸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고음 뭐 여기서 제가 좀 과장하지만 이렇게 되고요. 소리를 코에 쓰면 여기서 하고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소리 나가는 길은 일단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디가 힘드냐면 호흡이 힘들어요. 호흡이 아니면 그 고음을 낼 수가 없어요. 그냥 다른 데 의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면 이미 턱에서부터 여기에 힘을 주게 되고 그러면 호흡은 상대적으로 덜 힘들지만 다른 데 결국에는 다른 데가 잡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최대한 레제로 가벼운 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해요. 무거운 소리는요 왜 무거운 소리를 처음부터 선생님들이 내지 말라 하냐면 이런데 다른 데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소리는 결국에는 성대를 상하게 만들어요. 포커스가 여기까지 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한 방에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절대 소리가 넓어지질 않아요. 넓어지는 소리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더 탄탄해지고 넓어지지만 비강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넓어져야지 그가 그 이상을 넘어가서 구강으로 넘어가서 뭔가 성대가 상하는 정도까지 넓어져 버리면 결국에는 한 방에 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를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한계치가 있어요. 그 압축해주는 그 소리는 바로 코에 있습니다. 전부 코 안에서 소리가 압축이 저절로 되게끔 인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발음기관인 이 구강에서 뭔가 컨트롤을 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 거기서 의지해서 구강을 의지해서 소리를 더 크게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성대는 망하게 돼 있어요. 상합니다. 반드시 상합니다. 그거는 뭐 잠깐 뭐 몇 년 이렇게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갈수록 소리가 허스키해지고요. 자꾸 소리가 벌어지고 그 색깔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고음은요 절대 그렇게 무리하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음에서는 소리가 잘 모아지지만 중저음에서 소리가 벌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내가 고음이 저음에서 하다가 고음 가서 하고 낸다 하면 이게 길 자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고음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반적으로 소리가 내려와서 밑에 소리도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저는 예 하고 큰 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렇게 내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